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나름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런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예전에 이런 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그때 그 동그랗게 깨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때 된 건데, 이게 무슨 견과류 같은 거? 하고, 호박씨하고 뭐 아몬드하고 어쨌거나 쌀 강정인가 해바라기씨 이런 걸 아마 버무려가지고 강정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걸 한번 제가 찍어서 제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한 적 있었는데 제 영어 채널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제 이름의 영어거든요. 얘도 좀 뭐랄까 땅콩하고 해바라기 씨하고 호박 씨하고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지 잘 이름 모를 뭔가도 같이 있네. 깨 같이 약간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런 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건 별 단맛이 안 나요. 단맛이 나긴 난데요.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단맛이 나긴 나는데, 많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살짝 나는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는 건까지는 아니어서. 약간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먹기도 편할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촬영 장비가 있는데, 그, 셀카 보고 있거든요. 촬영할 때 쓰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 원래 고정시켜놓고 촬영을 하는데, 그냥, 들고, 장비 없이 그냥,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촬영 중입니다. 원래 장비 있었는데, 요새 한동안 제가 좀,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좀 기분이 다운되었고, 제가 저번에 아닌가 영상 올린 거예요. 그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에 올린 거 혹시 보신 분 계신 분이 그때 거기서 제가 이런 말 했었거든요. 막그 뭐지? 막 제가 뭐 이제 살기 싫다고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때 이런 말 제가 했었을 텐데 제가 그때 그말 일부러 한건 아니었고 진짜였고 진심이었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했나. 하여튼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이제 20살 되기 전에 교통사고 두 번이나 당해가지고요. 좀그 사고 이후에 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두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목숨이 두 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죽을 겁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도 살아 계셨고,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는 최근에, 이번 년에 이제 5월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가 만약에 제사치는 거, 제가 만약에 그때 심하게 다쳤으면 아마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네, 요즘에 좀 기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좀 마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왔는데 힘들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뭐랄까 완전히 기분이 나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예 약간은 나아진 편이에요. 하필이면 제가 이제 뭐 이제 그날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딱 여자들 그날이라고 하시면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달에 한번 그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간에 이제 그거는 어쨌거나 여자들끼리만 아는 은어고, 어쨌든 간에 비밀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남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날 아무래도 여자가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때문에 좀, 지금 좀 힘들기도 해요. 어쨌든, 하필이면 어제부터 그날이었다 보니까 좀, 여자들끼리는 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 응, 기분도 좀안 좋았었고 그래가지고 좀 별로였었는데 그 최근에는 했었는데 최근에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말고 약간 좀 나아진 편인데 그 이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이거 이제 과자는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린 건데 사실 오늘 이거 소개해드려 제가 켠 건데 약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저희 엄마가 아침에 난다. 점심 때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 예, 저한테 먹으라고? 약간 맛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딱. 근데 좋겠어요. 저도 당근 좋아하는데요. 너무 당근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는 단맛이 나는 거는 이제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과일의 단맛 정도는 인종이 아니니까 천연이니까 그런 거는 먹는데, 약간 과자인데 너무 단 거를 먹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짠 것도 그렇고. 근데 얘는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달지도 않고, 얘 약간 고소하고. 이거는, 저희 엄마 결혼하신 분이, 이런 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희 엄마 교회에서 그때 이런 거 사주신 적 있거든요, 저한테. 뭐 고구마면, 이제 감자면, 호박이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깨, 그거 강정 비슷하게 동그랗게 한 거, 그것도 저번에 한번 사오셨고요. 고구마도 한번 가지고 오셨고요.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린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로봇 손이라고 제가 만든 거 있었잖아요. 사람 손이랑 비슷하게. 그거 지금 얼추 어느 완성이 돼가고 있긴 한데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일부만 완성돼가지고요. 전체 완성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달 말쯤은 돼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안 되면 내년에 돼야 이제 제가 완성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말까지 제가 완성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예, 조금 빨리 이제 완성해가지고, 이달 말쯤에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뭐,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뭐, 봐주신 분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죠? 아무래도. 비록 구독자 수는 5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좀 해드릴까 싶어요. 요새, 막뭐 일자리가 좀 많이 뭐 늘어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 취업자 수가 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일자리가 늘긴 했는데, 이제 주 임시직으로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임시직이 뭐냐면, 잠깐 동안 일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일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잠깐 일했다가 쉬는 그런 일이 임시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알바 같은 거랑 비슷한 거. 그런 건 늘어났는데 이제 제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기계로 이렇게 제조하고 같이 이제 만들고 하는 거. 그런 데는 이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취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들도 너무 힘들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이제 애들이 둘인데, 둘다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알바자리가 없다는 게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커왔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많이 이제 다들 다 힘내시고 그래도 어딘가는 뭐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일자리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힘드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일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저도 일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있지는 않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계속은 아마 하지 않겠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는 계속 활동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제 이름하고 이제 제그 영어 이름을 이제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제대로. 아무래도 좀 그게 좀 많아지니까 제가 만약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아무래도 돈을 벌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무조건 다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오늘은 이제 이까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는 뭘로 보낼지 모르겠지만요. 안녕.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요. 제가 여기 이제 연락처 같은 거 여기 있다는 이제 남겨놓을까요? 제가 원래 이거 연락처 남겨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댓글로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로 따로 어쨌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리셔가지고 예, 네, 아무래도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 택배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한번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